토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말뚝이가 그려진 토형이야기의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토형이야기는 통영의 관광지들을 걸으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이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문화예술의 이름을 내건 통영인 만큼 1코스인 예술의 향기길을 걸어보자. 시민들의 광장인 문화마당을 시작으로 작품 꽃으로 유명한 통영 출생 시인 김준수의 시비, 세계 10개국 조각가들의 작품이 있는 난망산 조각공원이 있다.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토형이야기의 그림을 따라 걷다 보면 동피랑 벽화 마을이 모습을 보인다. 동피랑 마을은 과거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철거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벽화 그리기 행사를 통해 색색옷을 입은 마을은 현재 관광객의 발이 끊이지 않는 통영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스쳐 지나가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다 사진으로 담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동피랑에서 내려와 세변관, 충렬사 등을 지나 서피랑에 도착하였다. 사실 통영에 몇 번 발을 들인 관광객이라도 동피랑과 달리 서피랑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서피랑은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출생지이자 간창골, 서문고개, 명정샘 등 작품 김약국의 딸들이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서피랑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고 박경리 작가의 글과 흔적들을 느낄 수 있고, 최근 새롭게 단장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서피랑 99계단을 마주칠 수 있다. 와보니까 동피랑하고 좀 많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동피랑은 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여기는 숨은 곳이라 어떻게 오면은 좀 아기자기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에도 토형이야 길을 따라 걸으면 해저터널, 청마에 위치한 거리 등 다양한 관광지를 지날 수 있고, 다시 출발지인 문화마당으로 돌아오면 여행이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2016년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억해야 할 여행법, 뚜벅투어가 있다. 뚜벅투어는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 통영이 준비한 도보여행으로 이야기를 담은 토형이야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리 선생님과 같이 소설 속의 길들을 함께 걷는 이야기길입니다. 네 개의 길들을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가이드하고 하는 일도 하지만, 그 통영에 있는 또 다른 길들, 한산대첩로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 백리길이라든가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통영 이야기길이라든가 하는 네. 그 길들을, 많은 길들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안전하게 가이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관광가나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길잡이로 원하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그 통영시청을 링크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뚜벅투어 홈페이지도 링크가 되고요.